여기는 봉천동 신림동 10분 거리인데요. 지금 공실이 많아서 여러 방을 찍고 있는데 요 방이 되게 좀 제 스타일인데요. 일단 여기 지금 창문하고 여기 나무 있잖아요. 의자 요런 수납 공간 요거 주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한 건지 전에 살던 분이 한 건지 모르겠어요. 왜냐면 다른 호수는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. 요 호수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창도 이렇게 하나 더 오케이. 이쪽으로 창문 열면 앞에 도로가 있어서 채광도 좋습니다. 채광도 좋고 불을 한번 꺼볼게요. 불 꺼도 채광 좋습니다. 불 꺼도 채광 좋고 여기는 전에 아마 살던 분이 요거를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. 주인이 이렇게 해놓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자, 요 벽에서 여기까지가 2m30입니다. 그래서 침대가 들어가고 조금 공간이 남고요. 2m30에 3m80입니다. 요 에어컨 있는 요 벽에서 저기 끝까지가 3m80 정도 됩니다. 창문은 닫아놔야겠죠. 다시 가격이 1000에 40이라서 저는 요 건물에 요거보다 더 조금 더 큰 방도 1000에 40이에요. 지금 원래 가격보다 좀 다운해 가지고요. 근데 크기가 이 정도 괜찮다면 여기 이 방이 조금 더 뭔가 요거 하나 했다고 좀 이뻐 보이는데요.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채광이 좋고 크기 적당합니다. 1000에 40이면 괜찮습니다. 1000에 40이면 추천 드릴 만한 방입니다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화장실 한번 찍어볼까요? 화장실 환풍기가 화가 나 있으니까 저거는 좀 수리를 해달라고 해야겠네. 소리가 시끄럽네. 아무튼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